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인벤짜기에서 글보는데 경매하는 스샷 올려둔 사람 스샷에 어떤 사람이 상디님 보고 좀 조용해요 그러네 키우. 아니 뭘 찾아다니는 거야? 뭔 소리야 그게? 상디님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야.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마이 레시피에 대한 짤막한 공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이 레시피가 무엇이냐부터 이제 좀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마이 레시피란 무엇이냐? 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에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얼라리러리? 헐, 나 선박창고 2가 없나봐. 헐, 선박금고 2 사용증이 선박금고 2에 있는데 선박금고 2에 있는 선박증, 아니 그 사용증을 선박금고 2가 다쳐서 못쓰네. 어쩌지? 갇혔어. 큰일이네. 바본가? 뭐 선박금고 이 사용증을 팔아요 여기? 장기 사용증이 있네. 30일간 쓰는 거. 팩트. 바보도 저렇게 보관하진 않는다. 그래서 백한양님은 바보보다 더 바보다. 아니 나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근데. 아니 저걸 뭐한 거야? 그러게요. 하나를 베네레컴님 선박 금고 있어요? 아니 나 깜짝 놀랐네. 아니 그거 아니야. 열쇠를 사물함에 넣고 사물함을 닫고 잠근 거 아니야 이거? 바본가? 저 왔어요. 레슬님 혹시 선박금고 2번 있으세요? 나 바보 됐어요 지금. 선박금고 2번 선박금고 2번을 주시면은 제가 열고 선박금고로 2번을 드릴게요. 그게 뭔 개소리야. 이게 뭔 개소리야. 선박금고 2번을 주시면 제가 선박금고 2번을 드릴게요. 있다. 아 예, 그거 주시면은 잠깐 구경만 하고 드릴게요. 다시 그거 주시면 제가 잠깐 구경만 하고 돌려드릴게. 야 이거 참, 아우 참 난해하구만.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선박금고 2번을 아 구경만 하고 바로 돌려드릴게.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선박금고 안에 들어가 버렸네. 아 꺼내드릴게요. 아 꺼내드릴게요. 아 구경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구경 잘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 바보 아니요 바보. 백한양 죄송합니다.
자, 하던 강의 마저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하던 강의 마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자, 국공증을 이용해서 마이 레시피를 등록하는 겁니다. 백한냥님 방송 보다 보면 백한냥님의 바보 멍청기가 딱 나온다니까 이래서 내가 이 방을 계속 오지. 아, 감사합니다. 젠장. 아, 할 말이 없다. 자, 여기 서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본국, 그러니까 저는 마르세유에서 마이 레시피를 등록하고 여기로 와야 합니다. 소녀 부함장님께서는 리스본에서 하시면 돼요.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잉글랜드 분들은 잉글랜드, 영국, 런던에서, 베네치아 분들은 베네치아에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제본 의뢰를 어떤 국가에서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 레시피에 대해서 알려드려야겠죠? 자, 자, 마이 레시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 레시피란 이렇게 이 레시피에 있는 스킬들을 끌어와서 레시피에 등록시키는 건데요, 자신이 필요 없는 스킬들은 놔두고 자기가 필요한 스킬들만 꺼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이 상태에서 하나를 꺼냈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행자의 식량 조달술 아이템이 파기됩니다. 레시피에 등록한 이 책은 파기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 레시피가 등록이 되죠. 마이 레시피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들만 같이 써서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이 레시피는 최대 10장까지 되며, 그리고 이제 마이 레시피를 등록한 아이 이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요. 아예 레시피가 파기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합. 오케이. 상당히 끼웠다. 네. 빠이.